하수구는 계속 막히니까 일이 계속 있거든요. 도전해도 좋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수구 회장입니다. 오늘은 하수구 창호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수구 창업이나 또는 하수구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에게 문의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수구 창호과 관련된 세 가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기술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마케팅, 영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장비는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새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어떤 걸 해도 반대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면 하수구 재앙도 다른 업체들처럼 수강료 받으려고, 교육생 받으려고 이런 거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기술 교육생을 받거나 또 수강생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하수구 재앙들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어떻게 기술을 배웠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디에서 장비를 사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는 주관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저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 하수구 일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수구 창업을 하려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퇴직을 하셨거나 또는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한 거예요. 일을 해야 하고 수입이 필요한데 어떤 업종이든 비슷하겠지만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만약 이게 내 길이 아니다 또는 이 일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동안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들 또 장비에 들어간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끝낼 수가 있어요. 정말 큰 손해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지 한다면 내가 어떤 노력과 희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먼저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저희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기술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비나 기술 교육비를 내면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 형태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죠. 또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강료를 내고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미 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도제 방식으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장 실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는 게 도움이 되지만 이제 도로 연수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실제로 하수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형태의 현장 경험입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수강생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를 눈치 못 채지 못할까요? 압니다. 이 사람들 초짜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고객들을 싫어해요.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보면 현장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는 10년 전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한 100명은 안 되지만 수십 명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명씩만 데려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시면 집주인들이 불편해하세요. 싫어한단 말이죠. 그걸 아니까 최대한 집주인을 배려하면서 저희가 작업하고 참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한두 번의 참관으로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달 걸립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몇 달씩 데려다니면서 학원에서 가르쳐준다. 프랜차이즈에서 몇 달씩 데려다니면서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해준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싸다고 하네요. 그 점은
잘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도지 방식으로 배운 건 어떠냐? 저희 팀원들 중에서 부산 크루는 8년 정도 경력이 됐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하수구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동네 설비 업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업자가 인품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 젊은 사람 수고한다고 해서 기술을 가르쳐줘서 습득한 케이스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하수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하수구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설비 업체에서 배웠는데요. 4개월간 100원도 받지 않고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고 싶던 하수구 일은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나서 나와서 이제 장비를 사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사면 그 판매하는 사람이 장비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 당시에 저는 리지드 같은 또는 로덴베러 같은 거의 수입 제품들을 샀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장비들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잘 나와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어머님 댁이나 처가나 친구들 집 가면서 다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서 실습을 했던 거죠. 근데 하수구만 하는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배웠던 곳에서 이제 나와서 저 하수구만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사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설비만 해도 먹고 살겠는데 하수구 하나로 먹고 살겠다고 막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했다니까요. 그렇게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도 독학으로 교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하수구 전문 업체도 많고 기술도 정말 많아서 저처럼 주먹 구구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설비 사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같이 일해보면 인품이 보입니다. 기술도 중요한데 이게 어떤 사장님 밑에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게 고객을 정말 생각하고 좋은 마인드의 사장님들은요. 기술을 배울 때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일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이야 많이 하면 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처음부터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안 들면서도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동네나 가까운 설비 사장님들한테 한번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생뚱맞지만 저희 팀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 설비 업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거는요.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일거리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요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체나 학원 또는 설비 사장들한테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배우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사실 첫 번째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장비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이 하수구 일을 하는 게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일 줄 수 있을까요? 일 줄 수 없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하수구 뚫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술을 배우고 일하다 보면 일 들어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진입했지만 그만두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이요. 의욕이 넘쳐요. 그러니까 몇천만 원 써서 이 일 시작했겠죠. 그런데 자리 잡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리는데 일이 없습니다. 기술이 늘지 않겠죠. 고정비 나가죠. 장비 감가상각되죠. 폐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일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국내에서 웬만한 이제 마케팅은 다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시작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부, 또 114 통화 연결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지금은 유튜브까지 네이버 파워링크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지금 요새 시대에는 유튜브가 가장 공평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이버 파워링크는요. 클릭하면 네이버에 이제 돈을 입금하고 그게 차감되는 방식인데요. 주요 핫키워드는 몇만 원씩 해요. 황금 시간대에는. 우리 같은 일반 사업자들이 덤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요. 뭐 하수구 막힘이라든지 그런 좋은 키워드에 굉장히 많은 액수를 씁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대까지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본력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는 쉽지 않다.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노력, 돈을 안 쓰고 하는 개인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찾아봐야겠죠. 그중 하나가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찍음으로써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건 역시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잖아요. 지금 저희 경쟁업체들 하는 거 보세요. 편집자들까지 뭐 두 명, 세 명 고용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편집자들 월급 그래도 좀 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갈수록 경쟁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려면요, 체력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저는 유튜브가 낫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바이럴 마케팅사들을 고용해서 블로그를 쓰거든요. 걔네 글이 상당히 올라가요. 보통 네이버 출신이나 뭐 블로그와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돈을 받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수도권은 개인이 블로그를 써서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서도 안 됩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지방까지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왜 블로그를 쓰라고 하냐면요, 블로그를 처음에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버티잖아요.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되냐, 유튜브 보면 블로그 쓰는 법, 막 알고리즘 타는 법 나오는데요. 알고리즘이 자꾸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하수구에 대항하면 유튜브로 크게 성공했으니까 유튜브를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20만이 넘는데 유튜브보다 더 잘했던 게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였어요. 과거 제가 네이버 블로그 5개를 운영했는데 5개에다 네이버 통합 검색 가장 핫 키워드를 1, 2, 3, 4, 5등을 저희가 다 먹었었거든요. 그때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뭐 10시, 11시, 12시에 집에 들어와도 새벽 1, 2시까지 저는 무조건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 네이버 블로그에 다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그 예전에 선임이 의사 출신이었는데 의사들 중에서는 그날 있었던 수술을 복귀하면서 수술 일지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교육을 받아서 그날 있었던 작업에 대해서 수술 일지를 쓰듯이 꼼꼼하게 다 적었어요. 어떤 상황이었고 고객이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나를 왜 불렀는지, 나는 현장에서 어떤 걸 파악을 했고 왜 그 상황에서 이 장비를 써야 되는지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장비를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해결 과정을 다 적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고객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고 마무리는 어떠했는지를 수술 일지 쓰듯이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 10년 전에는 장비 판매하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었고 하수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었는데 제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장비들을 계속 사잖아요. 그 장비를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되게 잘 적으니까 나중에는 국내 대형 유통사들 그 사장님들이, 그 당시 저희 이름이 1통 배관 케어였는데 이 장비는 이 하수구의 장 1통 배관 케어한 블로그 쓰고 보면서 걔네처럼 영업해보라고, 걔네처럼 장비 운영해보라고 권하셨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저희 블로그 보면서 장비를 구매했대요.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썼었어요. 유튜브 한창 잘 될 때 저희가 하루에 170통 정도 막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네이버 잘 될 때는 하루에 200통 넘게 전화가 매일같이 오다 보니까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 받고 있는데 계속 전화 오니까 그 전화 왔다는 알림은 때문에 정상적인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블로그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맨날 1시, 2시까지 5개씩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로가 돼갖고 몸에 병이 나서 제가 잠깐 외국으로 휴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블로그를 쓰니까 저품질에 걸렸어요. 저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어떻고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썼는데 외국에서 블로그를 쓰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블로그들이 지금 다 검색조차 되지 않는 지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블로그를 직원분들을 시켜서 쓰고 있는데요. 사장이 쓸 때하고 직원이 쓸 때하고 퀄리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신경 쓰니까 블로그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놓지 않는 이유는 블로그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블로그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래요. 이제 유튜브 얘기했고 블로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 중에는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기도 하고 대면 영업도 했어요. 근데 대면 영업이 먹히는 카테고리가 있고 먹히지 않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희는 예전에 카달로그까지 만들어서 대면 영업을 했거든요.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대면 영업이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냐면 효과가 있는 데는 진짜 대면 영업이 여러분 지속적인 단골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건 저희 밥벌이니까 어느 카테고리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파트, 상가, 공장, 카페, 그리고 일반 가정집,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업체들마다 많이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 카테고리에서 계속 소개와 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뚫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면 영업이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 2년 만에 승부가 안 나고요.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1년, 2년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장비들이 옛날 10년 전에 내시형 같은 거 대당 1,00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다 리지드 그런 거였으니까. 제가 3대를 갖고 다녔거든요. 그럼 3,000만 원대잖아요. 저희 전세 보증금 빼서 장비들 다 구매했었어요. 월세 집에서 살면서 몇 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고생 많이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1년 안에 대박 터트리는 분들도 있어요. 가르쳐 드린 분들 중에서는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1, 2년 버틸 자금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 있어야 되고 뿌리 내릴 때까지 고생 엄청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1년 안에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점은 뭐냐면 어떤 종류의 마케팅을 선택하시든 간에 단기간에 승부 안 날 수 있으니까 참을성을 가지고 유튜브도 해보시고 블로그도 해보시고 그리고 대면 영업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안 해봤지만 요새 쓱싹이나 숭고, 당근 그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해본 거는 저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해봤던 것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로 먹고 살고 있다. 영업은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장비는 그럼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장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장비 없이는 저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10년 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사봤어요. 지금 고압 세척 차량도 있는데 하수구 뚫는 일에 이제 꽃이 고압 세척이잖아요. 지금 저희 회사에 고압 세척 차량이 3개가 있어요. 가장 예 10년 전에 이제 좀 큰 회사였죠. 클린텍, 그리고 성고 하이드로젠, 미래 PTO. 지금 3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회사 제품이 좋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갈로 탐지기는 이 제품이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데 뭐 플렉스나 석션기, 내시경 이런 고압 세척은요. 장단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하수구 일을 하려면 기본이 되는 게 내시경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하수구는 뚫었는데 예전 하수구와 요새 하수구의 다른 점은 바로 내시경으로 배관 안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시경이 고가의 장비잖아요. 뭐 싼 거는 10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떤 제품을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희 제가 세팅해놓은 차량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장비 차량을 보통 한 대에서 두 대를 같이 운영을 하니까 무거운 장비나 여벌의 장비들은 장비 차량에 놓고 다니고 기본적인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다닙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석션기가 있죠. 그리고 플렉스를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수 계열들을 호수나 플렉스 벌브들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배관 부속들 보수해줄 때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아래 그 R650 장비가 있고 이제 공구함이 있습니다. 이 공구함에는 플렉스나 수공구들이 달려있고 여기는 급수 호수를 저는 이렇게 분리해서 갖고 다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하는 지역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수도가 상당히 멀리 있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연장선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물통이고요. 이제 이게 릴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릴을 써보는데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이 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를 위주로 저는 좀 준비를 했어요. 코브라 호스인데 잘 들어갑니다. 이게 83과 4분의 1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내시경이 있고 이 안쪽으로는 여분의 내시경이나 드릴 같은 거로 다 이제 고장 났을 때 대비해서 그 여분을 남겨둡니다. 박스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 이제 얘네들은 자주 꺼내 쓰는 거니까 이제 그 배터리하고 드릴 같은 것들 그리고 고압 세척 관련된 수공구들 놓고
짐 싣는 것들 쿠팡에서 샀어요. 요거 있으면 실내 들어갈 때 편하더라고요. 수납 하여튼간 여기다 장비 싣고 다니고요. 요 안에 보시면 이제 16mm, 22mm 와이어들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PTO 장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비싼 장비들은 차 안에 넣어놔요. 그 갈로 탐지기 같은 것들 내시경 한번 해볼게요. 아, 좀 꺼내기 어려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보지 않으면 요새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수구 작업은 AS가 안 나려면 100% 배관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업자가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청소가 몇 프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 보이니까 힘으로 막 밀어넣는데, 이 배관의 구조나 설비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힘으로 하면 배관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배관 안에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기름인지 머리카락인지 비닐인지 철근인지 또는 석회 계열이나 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꺼내는 도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무 뿌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데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오롯이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배관의 파손으로 이어지거나 작업의 실패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배관 청소가 완벽하려면 먼저 정확한 배관 내부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시경을 쓴단 말이죠. 내시경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를테면은 저희가 예전에 땡땡팰리스라고 업체, 그 한국에서 비싸다고 하는 건물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시경 업체 네 군데가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알 것 같아요. 딱 내시경을 넣는데 더 넣었다간 내시경이 고장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업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돼요. 아, 이거 넣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넣었다간 이거 장비가 망가지거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희는 고장 날 걸 각오하고 넣었죠. 왜냐하면 여러 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3대씩 갖고 다니고 지금은 한 6대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종류마다 다 특성이 다르니까. 이게 어떤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게, 내시경 보는 비용이 보통 20만원, 30만원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시경을 무리해서 넣게 되면 제일 많이 고장나는 데가 렌즈란 말이에요. 렌즈가 보통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가 1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렌즈다 보니까 충격이 상당히 약해서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배관 안에서 부딪히면서 깨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손드라든지 LED라든지 화면 보여주는 게 끊어져요. 그럼 그거 수리 맡기면 못해도 수십만 원입니다. 새 거 사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 선이 꺾이거나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선 이제 더 이상 내시경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를 잘라서 다시 붙여주는 작업을 해요. 그게 30만원 정도 했었어요, 당시에. 10년 전에. 2, 30만원 받으러 가서, 이거 내시경 고장나면 30만원인데, 그럼 얘 수리 보낼 때까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보통 30m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서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길게 되다 보면 중간에서 뭐 7m, 8m, 때로는 10m 부분이 끊어지면, 30m짜리가 20m가 된다고요. 그러면 롤을 갈아야 되는데, 롤 교체 비용이 100만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이 본체나, 특정 부속이 고장나면 미국까지 보내야 된다고요. 그럼 그동안 나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벌의 장비들을 뒀죠. 수리비 한창 쓸 때는 1년에 1,000만 원 넘게 내시경 수리비를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잘해서 뭐 전에 없던 업체 4개는 못했는데 우리가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장비를 어디까지 하드하게 쓸 거냐. 근데 업체들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보지 못하면 고객분들이 돈을 지불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고객들은 보고 싶으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우리 탐지업체들을 부르는데 그걸 보여주려면 우리도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성능도 중요한데 내구성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 고장나면 수리할 동안 우리가 다른 것도 운용을 해야 되고,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10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씩 부르면 그것도 우리 택배 보내고 시간이 걸리니까 5개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모아서 고장 났던 그 내시경들 포함해서 막 2대, 3대, 렌즈 막 5대 이렇게 가서 수리하고 그동안 또 고치고 오면 로테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건 저희의 경우고
내시형을 애지 중지하면 한 대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 대로 운영하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배관의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경우에 구멍이 여러 개 있었을 때 그 내시형을 두 대나 세 대를 동시에 넣어서 손드로 보면서 위치를 찾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 배관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만약에 한 대면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일일이 다 넣어야 돼요. 넣었다 뺐다. 그런데 처음에 넣기가 되게 어려워서 간신히 넣었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2번, 3번에서 다시 넣어서 고생을 해서 넣어서 봤는데 이미 시간이 막 30분, 1시간 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1번이 맞았어. 그럼 다시 1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대가 있으면 그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작업 성공률하고. 그래서 내시경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좋고, 수리비나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거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 내시형 화질도 나오잖아요. 나쁘지 않고 성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이엔드급하고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서 가성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짜리 장비 쓴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용적으로 감당이 된다면. 그런데 1,000만 원짜리를 이 300만 원대 제품처럼 하드하게 쓸 수 있냐? 일을 하면요, 결국에는 모든 장비는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장비가 상전이 돼선 안 되거든요. 하드하고 막 거칠게 달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려면요. 그 같은 개념으로 플렉스도 있어요. 리지드 제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리지드 제품을 초창기 때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플렉스 같은 경우는 6mm, 8mm가 있죠. 계속해서 고속으로 회전합니다. 얘랑 마찬가지로 이 선이 언젠가는 피로골절이 생겨서 끊어져요. 보통 28mm는 20m, 6mm는 15m 정도 되잖아요. 저는 어떤 제품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도 가성비 있는 제품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렉스나 고려설비나 이 제품은 완산 거고 또 리지드 있는데 우리는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팀원들도 아이렉스 쓰는 애들 있고 저희 양팀장님 같은 거는 고려설비 것 주 쓰죠. 저는 완산 거 쓰고 있고 그리고 리지드 것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동 드릴처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역시도 한번 샀다고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고속으로 돌아가면 이게 무겁단 말이에요. 이게 철인데 분당 수백 번 돌아가죠. 그거를 몇 시간씩 한 달씩 써봐요. 이거 피로골절에 끊어져요. 근데 배관 한 15m 정도 또는 10m 정도 넣었는데 거기서 얘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끊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 빼내야 되잖아요. 정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10cm씩 잘라요. 피로골절 일어나기 전에 잘라서 탱탱한 거 생생한 대로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도 소모품이다. 결국에는 짧아진다. 그리고 무한정 짧게 쓸 수 없어요. 한 10m 정도 짧게 되면은 더 그 배관이 짧은 곳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롤 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비용이 좀 유지보수가 가능한 걸 해라. 근데 제가 나쁜 건 추천해드리잖아요. 아까 아이렉스나 고려설비, 완산, 리지드 그냥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내시경도 1,000만 원짜리도 괜찮고 300만 원대 이상도 괜찮았다. 근데 300만 원대 미만은요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중복 투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자제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무게가 상당해요. 저희 영상 보시면 선만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요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버겁습니다. 하수구가 한 군데서 뚫는 게 아니라 베란다에서 했다가 안 되면 싱크대에서 했다가 안 되면 화장실에서 했다가 그 작은 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층에서 안 되면 3층 갈 때도 있고 뭐 1층 갈 때도 가는데 보세요. 이게 가벼워 보이세요? 아, 엄청 무겁다고요. 이거 아침에는 큰 차이 먹겠는데요. 한 오후 한 3, 4시간 되면 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양팀장님네 같은 경우에는 벌브로 많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면 바로 교체하고. 근데 벌브의 단점은 자동으로 이렇게 감아주지 않으니까 2인 1조가 돼야 되고 얘는 장점이 혼자서도 가능하다. 작업이 그러니까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현장에서 하기에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다닐 때가 많으니까. 근데 둘이 다닌다? 그러면 체력적인 게 좀 딸린다? 그럼 벌브를 쓸 수도 있겠죠. 이 어느 제품이 더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내가 일하는 환경, 내 체력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스프링 장비들이 있죠. 꼭 사야 되는 것만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링 장비는
없어도 되지만 저는 가능하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요새 스프링 장비 없이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길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길어야 20m거든요. 그리고 6mm나 8mm로 되니까 좀 이물질이 뻑뻑하거나 부하 걸리면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얘는 쉽게 해서 넓히는 거, 분쇄하는 게 좀 믹서기처럼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그냥 기차처럼 뚫고 지나가는 데 특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회전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넓게 돌면서 배관을 청소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장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쇠사슬들이 있어요. 고속으로 돌리면 걔도 그렇게 털 수 있는데 배관이 아작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저항이 걸리면 얘는 멈추거든요. 얘는 토크가 세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걸리면 저항을 뚫고 지나가는 애예요. 근데 그 저항이 이물질이면 얘가 탁월하겠지만 이물질에는 배관이잖아요. 배관이 같이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한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로 안 되는 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얘는 20m, 30m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배관이 여러 번 꺾여 있는데도 얘는 비교적 잘 타고 들어가요. 얘는 여러 번 꺾여 있다가 저항을 받으면 한 방향, 단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애라서 빼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걸렸는데 역방향 돌리잖아요. 안에 나선이 한쪽으로만 고여 있는데 그게 풀리면서 걔는 이제 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양방향,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걸렸을 때 빼내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근데 이 제품은 저는 로덴베르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로덴베르거 제품들이 그 스프링이 좋아요. 유연하단 말이에요. 가격은 일반 국산보다 한 2배? 어쩔 땐 3배까지도 비싼데요. 그래도 저희는 그 로덴베르거 스프링을 선호해요. 그 이유는 해결해야지 돈을 받잖아요. 해결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면 그 장비에 투자하는 게, 그걸 해결 못해서 다른 장비를 가져오거나 그 일을 포기하는 것보다 저는 결국에는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저는 갖고 다니는 걸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션기는요, 건습식 석션기면 다 좋은데요, 지금 뭐 크레온도 있고 리지드도 있고 이 제품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진공 흡입력이 좋은 걸 쓰시면 좋아요. 이게 흡입력이 세면 셀수록 빨아들이는 힘이 좋아서 멀리 있는 것도 빨아당길 수 있고 비교적 깍 막힌 것도 빨아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흡입력 하나는 정말 최고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대부분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지러워, 모기가 엄청 물어갖고. 이제 수거하는데 꼭 필요한 내시형 했고, 갈로탐지기. 갈로탐지기는요, 보세요. 갈로 탐지기인데요. 그 리지드 제품이 있고 이 라디오 제품이 있는데요. 약간 특성이 달라요. 직관적이고 얘가 어쩔 땐 빠르게, 탐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배관이 어디 지나는지 알 때는 저는 이걸 좀 선호해요. 되게 빨리 찾거든요. 얘는 좀 더 정밀하죠. 좀 정확히 찾아야 될 때는 얘를 쓰는데 손에 익은 걸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 갈로 탐지기와만 놓고 보면, 제가 다른 제품들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써볼 수 있다고 했지만 갈로 탐지기는 리지드께 좋은 게 맞습니다. 왜냐면 국내에 비교할 만한 다른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비싸요. 근데 갈로 탐지기는 언제 쓰냐면 배관이 어디로 붙여 있는지 알아야지 한 번에 파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갈로 탐지기를 많이 씁니다. 배관이 지나간 길을 알면 얘가 이제 내시경에 있는 손들을 찾아서 깊이나 또 그 방향을 찾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땅을 여기저기 파야 하지만 얘는 땅을 여러 번 파지 않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아서 배관을 찾거나 또는 배관 속에 이물질이 있을 때 그 이물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갈로 탐지기는 초반에는 다 갖추면 좋지만 지금 내시경, 플렉스, 스프링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요. 갈로 탐지기까지 하면 이게 300만 원대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왜냐면 그 뭐냐, 전동 드릴이나 배터리도 사야 되고 수공구도 사야 되니까. 지금 저는 최소한의 하수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건데 갈로탐지기는 꼭 필요하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갈로탐지기는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내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까지 나중에 하는 업체가 되고 싶다, 그럼 갈로탐지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압세척기인데요. 고압세척기는 지금 PTO를 사용하는 PTO 계열이 있고 엔진을 사용하는 엔진 계열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PTO는 자동차 엔진을 쓰니까 별도로 엔진이 있는 자리만큼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도 따로 기름통이 필요 없어요. 자동차 기름을 쓰는 거거든요. 또한 소음이 적어요. 그래서 야간 작업에 유리하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반면에 엔진을 쓰는 애들은 이미 많이 팔린 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이 검증이 됐죠. 그리고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분리해서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왜 세대식이 있냐면 어떨 때는 20층이나 30층에 갖고 올라가야 되거나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협소한 곳에서 고압세척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PTO나 부착돼 있는 애들은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엔진만 따로 떼서 그 이동용 물통이랑 해서 그 현장에서 올라가서 하거나 내려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 그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락처 다 올려드릴 거예요. 클린텍하고 그 미래 PTO 이런 데 전화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할 건지 물어보고 그 상황에 맞는 고압세척기를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내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검증된 제품들을 좀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장비들 지금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죠. 최소 1,000만 원에서 차량까지 새로 사고 고압까지 올리면 1억 넘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투자 비용이 회수되려면 일을 많이 하셔야겠죠. 근데 일이 처음이 없으니까 1년 2년 일이 많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셔야겠죠. 그러니까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기술까지 배우는데 학원비까지 낸다 그럼 학원비 들어가고 그 사이에 장비는 이제 감가상각이 될 거고 우리 생활비하고 고정비는 들어가니까 내가 과연 이걸 버틸 자본력이 되느냐 그리고 그 1, 2년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찾을 만큼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있다면 하수구 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수구는 물을 쓰는 이상 계속 막히니까 일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득세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이 주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수구 일이 비전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비용을 계산해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전망은 나쁘지 않으니까 도전해도 좋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구의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